그 카페 엔젤 작가님 운영하시는 카페. 네. 그 카페는 어떤 컨셉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컨셉이 없는 게 컨셉이에요. 저희는 네. 일단은 동네 카페잖아요. 제가 이제 그막 여러 군데에서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한정된 곳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들 사이에 이제 있는 상가다 보니까 아파트 이제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약간 정말 편하게 뭐 슬리퍼 신고 그냥 오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이제 간식 뭐장 보러 나오는 거, 뭐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기는 조금 그렇고, 동네에서 이제 가볍게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기분을 낼수 있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컨셉에 맞춰서 이제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많아요. 아기들이 막 뛰어노는 아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기들에 맞춘 이제 메뉴들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세팅을 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운 엄마와 그 아이가 이제 함께 돌아다니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 네네네네. 카페에서 이제 어른들을 위한 음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렇죠. 좋아하는 음료를 함께 구비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이들도 고객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그게 이제 상권에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디테일하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라는 이제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컨셉을, 네. 큰 틀은 제가 동네 카페 컨셉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저는 이제 점점 세부적으로 약간 건강을 위한 그 컨셉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 트렌드가 건강을 많이 그쵸, 챙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료 한 잔에도 건강을 담아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로 시즌 메뉴를 이제 오픈한 게 수제 시나몬 라떼가 있어요. 오, 그래서 네. 수제 시럽을 수제로 만드는 거죠. 아, 그 공산품이 아니고 직접 네. 만드신. 제가 이제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시나몬의 효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끓여서 이제 한 잔을 드시더라도 이제 건강하게 드시라고 하시고, 그리고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대접을 받았을 때, 와, 괜찮다라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요. 혹시 그럼 뭐 아이를 위한 음료는 어떤 거가 있나요? 아이를 위한 음료들은 이제 기본 이제 뭐 초콜릿대나 뭐 약간 그런 비주얼 라인으로 해서 커피가 아닌 음료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소다 스무디 같은 오. 경우에는 이제 얼음을 갈아서 네. 하는데, 그게 이제 토핑이랑 이런 것들이 비주얼적으로 아이들이 받으면은 이제 와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네. 포커스를 맞춘 거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카페 컨셉들은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카페를 이제 그 창업할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쵸. 잡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 막연하게 뭐 이런 게될것 같은데 해서 그냥 그 컨셉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지역 친화적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는 상권을 고집했거든요. 컨셉을 고집하기보다는 저는 네. 그 동네가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 제가 이제 운영하기도 편할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잠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운영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그 상권에 맞춰서 이제 컨셉을 잡은 거고요. 다른 분들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뚜렷한 컨셉이 있으시다면 그 컨셉이 맞는 상권을 선택하셔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약간 좀 저런 힙한 그런 컨셉을 오픈을 하면, 아, 이게 손님들이 와줄까요? 약간 그런 걸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컨셉을 맞춰서 내가 이거를 정말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 컨셉이 어울리는 상권을 찾아서 떠나시는 게 맞죠. 이제 그 카페 창업을 결심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좀 인스타나 뭐 전국적으로 좀잘 된다는 네. 카페들 돌아다니면서 여기 왜 자야 될까 이런 어떤 탐방을 좀할것 같은데 네네네. 뭐 작가님도 당연히 하셨겠죠? 아, 그쵸. 그럼 하죠. 가서 뭘 봐야 될까요? 그럼 대체? 일단, 카페 탐방이라고 하는 거는 일명 시장조사죠.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이제 보는 건데, 일단은 잘 되고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저 카페가 도대체 왜 손님이 많을까? 네. 저기는 뭐가 나랑 특별하지? 나랑 다르게? 약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성공한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셔야죠.
예, 뭐 예를 들면 좀 뭐 구체적으로 한번. 간판부터 시작해서 그 간판 뭐 카페 메뉴 메뉴가 나와 있는 뭐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거기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손님들한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카페만의 이제 특색이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시고 중요한 거는 그냥 보는 걸로 끝내시면은 그냥 눈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카페 탐방을 하는 주된 목적은 가서 좋은 거 있네. 이거 내 카페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잘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괜찮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잘 나가는 메뉴가 저희 카페에서 잘 나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상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디테일함이 있어서 가져오실 때 만약에 뭐 음료를 뭐 여기는 이렇게 대접하는데 아 우리 카페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한번 이제 돌려서 구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수용을 좀 해야 된다. 그쵸. 그대로 카피하기보다는 이제 내 카페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게 이제 뭔가를 창조를 하려면 좀 힘들죠. 그쵸. 근데 그 공간에 가서 보시면서 아 저 아이템 내 거 뭐 이렇게 좀 변형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구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카페가 자리 잡았잖아요. 네. 혹시 뭐 지금도 탐방을 다니시나요? 지금도 제가 못 가면 인터넷으로라도 서칭을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에 안정됐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자영업자의 약간 굴레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매출이 만약에 100을 찍었다? 네. 내일 매출 똑같이 100을 찍을 지금 좋죠. 지금 좋죠. 지금은 네. 좋은데 네. 그런 보장은 확실히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네. 뭔가 이렇게 안정됐다 하는 거는 오늘은 손님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와줄 거야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대로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뭐 사장이 조금 나태해졌어. 그러면은 손님들이 분명히 빠지세요. 뭐 개인 카페에서 이제 뭐 한 3개월 뭐 이렇게 루즈하게 지내면 이제 메뉴도 시들하고 분위기도 시들해지고 하면 고객들이 금방 아시거든요.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 동안 이제 손님들이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안정화됐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조금 약간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제 잘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좀 구축을 해놨다라는 이제 의미로 조금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